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둔화 분위기에서도 상위 브랜드 중 유일하게 성장했습니다. 한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면 2분기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2억 9,450만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% 감소했습니다. 이 기간 애플과 샤오미, 오포 등 중국 브랜드도 2분기 출하량이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반면 삼성전자의 2분기 출하량은 6,250만 대로 지난해 대비 8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는 스마트폰 시장 상위 5개 업체 중 유일한 성장으로 점유율도 전분기보다 3%포인트 증가한 21%를 기록하며 시장 1위를 유지했습니다.